2003년 6월 7일 낮 미국 시카고 굉장히 더운 날씨 만원 관중 속 그라운드에 쓰러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내야 플라이를 잡으려다 투수와 충돌로 쓰러지면서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진탕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몇 시간 뒤 의식을 회복한 이 선수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됐냐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타자였던 이 선수 최희섭에 대한 인물 사전입니다. 197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난 최희섭은 99년 3월 고려대 2학년 재학 중 시카고 컵스와 120만 달러에 계약하며 미국으로 향했다. 좌타자에다 196cm라는 큰 키, 100kg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를 겸비했기 때문 광주일보 3학년 때 캐나다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미국행까지 이어진 것. 광주일보를 졸업하고 해태에 가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께서 메이저리거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 당시 이종범이 최희섭의 집을 찾아 해태에 와라, 내가 룸메이트 하면서 잘 보살피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했지만 끝내 최희섭은 고려대에 진학한다. 컵스의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향하는 길, 집을 떠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돌아온다고 말할 정도로 성공에 대한 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최희섭이었다. 입단 후 루키리그부터 시작해 트리플A를 거쳐 마이너리그 생활 약 3년이 지난 2002년 9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타자가 된다. 데뷔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지만 며칠 뒤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며 다음 시즌 컵스의 주전 후보감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기대감에 부푼 다음 시즌 플래툰 시스템으로 인해 풀타임으로 뛰진 못했지만 4월 한 달간 내셔널리그 신인 가운데 홈런, 타점, 득점, 출루, 장타, 볼넷까지 6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며 이달의 신인으로 선정되는 등 탄탄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최희섭의 메이저리그 인생을 인셉션급 열린 결말로 바꿔놓은 뇌진탕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수비 도중 투수와 콜사인이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난다. 머리를 크게 부딪힌 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23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해 2루타를 때려내며 부활을 알렸지만 그 이후로 기량이 크게 좋아지지 못하며 시즌 말 플로리다 말린스로 트레이드된다. 최희섭은 말린스에서 홈런 15개를 내려내며 내셔널리그 타자 랭킹 18위에 올랐을 정도로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시즌 후반에 LA 다저스로 트레이드된다. 둥지를 옮긴 LA 다저스에서는 역대급 임팩트를 남긴 바 있는데 바로 3연타석 홈런을 때려낸 것. 1회 선제 홈런, 4회 동점 홈런, 6회 결승 홈런을 때리며 본죽도 한 수 접을 정도의 묻힌 영향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 모두 우측 담장을 넘기며 이로 인해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 3연타석 홈런 진기록을 세웠다. 시즌 15개 홈런으로 팀 내 공동 2위에 오르기도 했을 정도 올스타전 홈런 더비까지 나갈 정도였으니 다저스에서는 한 시즌밖에 뛰지 않았지만 임팩트가 워낙 강한 바 있어 훗날 2020년 다저스에서 잊혀진 선수 9명의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보스턴과 템파베이를 거쳐 2007년 고향팀 기아와 계약하며 8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뇌진탕 사건을 두고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최희섭의 메이저리그 경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사람과 기량 하락이 단순한 실력 부족이었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최희섭이 은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바 솔직히 실력에서 버거웠다며 자신의 기량을 탓했지만 뇌진탕이라는 것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기에 타인이 속단하긴 이르다는 생각이다. 모든 야구팬들이 고향팀에 입단한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타자 최희섭에게 거는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부상으로 인해 52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특유의 장점인 파워도 떨어져 홈런도 7개에 불과.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타율은 3할 3푼 7리로 높았다는 점에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겠지만 또다시 시즌을 말아먹으며 최악의 먹튀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과거 형점의 발언과 함께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부분, 형점에서 파생된 다양한 별명들이 많은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2009년에는 완벽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체중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며 몸동작이 날렵해진 부분, 다이어트의 비결은 등산으로 광주에 있을 때는 매일 무등산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 그동안의 부진을 씻을 수 있었는데 3할 30홈런 100타점 클럽에도 가입하며 점외신 모두 발동, 리그 정상급 타자에 오르며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한다. 소감으로 산과 함께 소주 한잔하고 싶다 말하며 최희섭이 얼마나 산에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 워낙 산을 좋아하는 지라 사람들이 형점외 혹은 산악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별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희섭은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편. 형점외부터 시작해 빅초이, 악성구를 잘 잡는 모습에서 자유의 점외사, 동네 모자란 형 동모형, 착하고 상처받기 쉬운 감성의 소유자 밤비섭 등이 있다. 이처럼 최희섭은 우승 이후 잦은 부상과 재활로 인해 기량이 점차 감소하더니 2015 시즌을 끝으로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은퇴하고 만다. 이후에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 1군 타격 코치를 맡고 있는 중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타자였던 최희섭, 그의 파란만장한 야구 인생 여름이었다.